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막식의 사회를 맡은 김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예특별전 수작수작은 다가오는 3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통영에서 개최되는 2022 제1회 통영 국제트리엔날레의 사전 전시로서 통영 국제트리엔날레뿐만 아니라 통영 12공방, 통영의 역사를 품은 예술문화를 경상남도 통영을 넘어 이곳 서울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마련된 아주 특별한 전시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개막식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에 이어 참여작가 소개와 개막 퍼포먼스, 전시장 투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함께 자리를 끝까지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제1회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공예특별전 수작수작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인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주 통영 한산대천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손쾌환 통영시의회 의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조직위원회 김달진 위원님, 고충환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홍종 통영한산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또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상원 청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인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추진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귀하신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제가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작가님들께서는 조혜영 큐레이터님께서 별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석주 통영한산대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강석주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입니다. 2022년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KCDF 공예 특별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도 행사 개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님과 한범덕 청주시장님, 청주공예트리엔날레 조직위원회 박상은 집행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전 준비에 있으신 김지인 트리엔날레 추진단장님, 조혜영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12공방 장인 및 현대 작가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눈꽃까지 그림을 해주신 통영시의회 송쾌환 의장님, 한산대천 문화재단 김홍종 대표이사님, 트리엔날레 조직위원회 김달진, 고충환, 김종근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래 통영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수군을 다스렸던 삼도수군 통제형에서 유래하였고, 통영의 공예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초대 통제사로 하는 300년 통제형 역사와
전국 최대 규모의 공방이었던 통제역 시위 공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통영 낮은 통영 대박, 통영 갑, 통영 장가 소방, 통영 노비 등 통제역 시위 공방에서 만들어진 통영의 공예품들은 예로부터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고, 조선의 임금들은 단호나 통영 부채 민선을 신하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당하고, 흥성대응군은 통영갓을 구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하니 통영공예품의 위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영공예의 품격을 이어온 통영장인의 작품과 현대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통영12공방 특별공예전에 많은 분들이 멋진 작품 감상과 함께 감동과 위안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예 특별전은 다가오는 3월 18일 통영 섬바람이라는 주제로 힘차게 막을 올릴 국내 최초 종합예술제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행사를 앞두고 열리는 사전 전시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KCDF 공예 특별전과 더불어 통영이 가진 무한한 문화예술적 잠재력과 역량을 선보일 2022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행사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2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의 신호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공예 특별전 수작수작이 개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개막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태훈입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도시 통영에서 공예와 음악과 무용,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에 개최를 축하드리고, 그 사전 행사로 저희 KCDF에서 공예 전시회를 개최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강석주 통영시장님, 손쾌한 시의회 의장님, 김홍종 대표이사님, 김진 단장님, 그리고 멋진 작품을 출품해 주신 여러 작가님들, 오늘은 정춘모 선생님, 양숙현 선생님, 정다혜 선생님, 조성현 선생님, 그리고 박성열 선생님이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은 정말 그 우리나라 예술의 보물상자와 같은 곳입니다.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유치진 선생이라든가 유치환 선생, 그리고 윤희상 선생, 미술의 전영린 선생, 그리고 박경리 작가님, 저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작가님들의 고향이시고, 공예도 시장님이 밝혔듯이 12공방의 본산입니다. 또 오늘 또 많은 작고하신 원로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이 통영이 한국 공예 산업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그래서 지난 11월에 통영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전시를 후원해 왔고요. 통영시와 함께 우리 공예 산업, 특히 이 전통 전승 공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한국 공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3월에 개최되는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도 정말 그 성공해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원장님.
작가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예특별전 수작수작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손쾌한 통영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장 손쾌한입니다. 제1회 통영국제 트리안넬레 공예특별전 개막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규모 예술전을 준비해 주시고 그 축제의 첫걸음이 될 오늘의 개막 행사에 모여주신 강석주 통영 한산대천 문화재단 이사장님, 김태훈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님, 박상은 청주비안넬레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님, 김홍중 통영 한산대천 재단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김진 통영국제 트리안넬레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기빈절 분과 작품을 준비해 주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 어우러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감탄을 자아낼 만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뿌리 깊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양의 도시입니다. 이처럼 수려한 예술적 소재들을 조화롭게 활용할 통영국제 트리안넬레의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특별전이 트리안넬레의 초석이 되어 통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1회 통영국제 트리안넬레가 예술 역사의 길이 남을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신 손쾌한 통영시의회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큐레이터이자 공예특별전 수작수작을 기획하신 조혜영 큐레이터님을 모셔서 전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 작가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조혜영입니다. 우선 통영국제트리엔날레의 추진단이 이런 전시를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예의 3도 수군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진흥원, 청주, 통영 너무 뜻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많은 작가님들도 작고하신 선두에 있던 그런 조상들이 저의 이 전시를 감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영에 있는 시립박물관에서 이번에 그 작품을 빌려주셔서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 참여자가 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정춘모 갓을 만드시는 장인 선생님, 그 다음에 김종명 라전 칠기를 하시는 라전 장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성현 누비장이 여기 참석해 있고요. 뒤에 보시는 양숙현 미디어 아트 작가와 연호 동영 미디어 아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대 그 공예로는 정다혜 청주국제공예 공모전 대상자인 2021년 정다혜 작가가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박성열 오치를 하는 작가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전시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월과 전통 장인들이 만든 그런 손 모든 도구와 그 유물들이 있고요. 3층에는 리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